주미야, 우리 세인이랑 약혼 어떤 일로 하자. 세인이가 요즘 너한테 별 마음 없는 거는 너도 느꼈을 테고, 이런 상황에서 주미 니가 마음을 정리하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 아니겠니? 오빠랑 저 사소한 문제로 다툰 것 뿐이에요. 정말 별일 아닙니다. 오빠 다시 마음 잡을 거예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인이 너랑 절대 약혼 안 시킨다나.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큰 이유가 있어. 무슨 말씀이세요? 얘기하면 네가 많이 놀랄 텐데 괜찮겠니? 말씀해 주세요. 네 엄마. 네 엄마 때문에 나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.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세요. 내가 왜 그런 걸 너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? 이 모든 게 니네 엄마 때문인데. 궁금하면 집에 가서 엄마께 직접 여쭤봐. 엄마, 어디 아파요? 아니야. 그냥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. 이렇게 하면 엄마가 행복하다고 했으니까 금방 기분 좋아질 거야. 그죠? 에휴, 그래. 우리 아들이 최고네. 엄마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 공부해. 엄마가 좀 이따 과일 갖다 줄게. 네. 아까부터 계속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고. 너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? 아니라니까. 엄마, 미안해. 내가 늘 언니만큼 못해서, 언니만큼 안 돼서 미안하다고. 새삼스럽게 이거 왜 이래? 이젠 엄마가 왜 맨날 나한테 언니만큼 하라고, 너는 왜 언니만큼 못하냐고 속상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아. 알면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이번에 꼭 대학 가. 주미 언니. 엄마, 내가 지금 세인 오빠 어머니께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알아? 주미야, 어머니가 엄마 때문에 나랑 세인 오빠 약혼 인정할 수 없으시대. 세인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런 소리를 했는데, 그 이유가 뭔지 엄마한테 직접 가서 들으라 하셨다고. 엄마 괜찮아? 엄마, 나랑 오빠랑 약혼하는 게 싫어?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세인 오빠 어머니 비위 맞추기 싫어서 은근히 나랑 오빠랑 안 되길 바라는 거야? 무슨 말이 그래? 언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? 네가 뭘 한다 그래? 네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알기나 해? 다른 건 몰라도 엄마가 지금까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진 똑똑히 알아. 엄마, 언니한테 잘하는 걸 넘어서 비굴하다 싶을 만큼 절절 기었어. 어떻게든 언니 비위 맞추려고 나 같은 건 언제나 뒷전이었고, 언제나 언니 네가 최선이었다고. 아니, 그런 거 다 소용없어. 뭐라고? 오빠 집에서 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엄마 때문이면 지금까지 엄마가 나한테 지극정성을 한 거 다 필요 없다고. 말 다 했어? 윤민은 나가 있어. 네가 엄마한테 뭐야? 네까지 게 엄마한테 뭐냐고. 언니가 엄마한테 그럴 만한 자격이나 있는 줄 알아? 넌 엄마한테 평생 고마워해도 모자라. 넌 엄마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. 너 지금 그거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? 알고 싶어? 진짜 얘기해? 윤민아.